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교육연구용 드론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요 F450 시리즈가 있죠. F450 시리즈가 최근에 2024 버전으로 구성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 사이즈의 변속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 사이즈죠. 요 표준 사이즈의 변속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2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손가락 한마디만한 아주 작은 크기의 BLLES 변속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요 사이즈였는데, 지금 요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변속기가 바뀌면서 무게도 상당히 경량화가 되었고, 또 16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아주 빨라지면서 비행성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세팅이 변경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올려놓은 픽소크 세팅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세팅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기존 PWM 변속기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동영상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BLLES 펌웨어에 직접 접속을 해서 몇 가지의 특별한 추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변속기에는 작지만은 아주 밝은 LED가 하나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요 LED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의 LED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워크랑 통신하는 통신 프로토콜도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느린 PWM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 대신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른 디지털 방식인 D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D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이 디지털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PWM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비행 반응성이 더 빨라지고 또 안정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기능으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요 선세가닥 요거를 서로 바꿔서 연결을 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요게 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직접 회전 방향을 바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픽소크를 이용해서 요 변속기의 프로토콜을 D샷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BLLES 펌웨어에 접속을 한 다음에 변속기의 LED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속기의 프로토콜을 D샷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D샷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픽소크의 요 변속기 연결 단자를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메인 아웃 단자에다가 변속기의 1, 2, 3, 4 선을 꼽죠. 픽소크 2, 4, 8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픽소크 6C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픽소크 6C와 같은 홀리브로 픽소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은 IOPWM 아웃 이쪽 단자에 변속기가 연결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게 픽소크 2, 4, 8의 메인 아웃 단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D샷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 아웃에서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악스 아웃 쪽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아웃 1, 2, 3, 4에 꽂혀 있는 거를 그대로 빼서 1을 여기 악스 아웃에 있는 1번으로, 그리고 2번은 악스 아웃에 있는 2번, 그리고 3번은 3번으로, 4번은 악스 아웃 4번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까와 같은 픽소크 6C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 IOPWM 아웃에 꽂혀 있을 텐데, 요것만 그대로 빼가지고 쏙 빼서 여기 왼쪽에 FMU PWM 아웃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이 악스 아웃에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바꿔야 될건 요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미션 플래너에 접속을 해서 세팅 값을 몇 가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USB를 연결을 해서 컴포트 잡아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고요. 자, 제일 처음에 바꿔줘야 될 값은 안전 스위치 설정입니다. 요 안전 스위치를 꺼주셔야 되는데, 여기 표준 매개 변수 이쪽에서 끄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다 따라 하셨다면 이미 다 꺼져 있으실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W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은 요게 Disabled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쪽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이제부터는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가서 할 건데, 여기에서 찾아도 됩니다. 여기에 위 오른쪽에 검색창에다가 DRD underbar safe SA까지 치면은 나오네요. 여기 보드 세이프티 디폴트, 요게 값이 기본은 1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저는 0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다시 또 검색창에다가 뭘 쳤냐면 MOT 언더바 PWM
여기까지 치면은 나오네요. 모터 PWM 타입입니다. 요게 기본 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은 보시면은 0은 노말이죠. 우리는 D샷으로 바꿔야 되는데 D샷 6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값을 6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6으로 변경을 하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다가 서보 언더바 BLH 언더바까지 치면은 여기 서버 BLH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서버 단자를 이용해서 BLLE 변속기를 세팅하는 기능을 켤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서버 단자라고 했는데 요 악스 아웃 단자가 서버 단자거든요. 그래서 요 서버 단자를 통한 BLLE 세팅을 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1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서버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서버 아웃풋 들어가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1, 2, 3, 4번이 모터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요 1, 2, 3, 4번은 여기에 있는 요 메인 아웃 1, 2, 3,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인 아웃이 5, 6, 7, 8번까지 있죠. 8번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더 있죠. 여기 8번까지가 요 메인 아웃의 8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의 9번부터는 여기 악스 아웃에 있는 1, 2, 3, 4, 5, 6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9가 악스 아웃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터를 변속기를 악스 아웃의 1, 2, 3, 4에다가 꽂아놨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요 9, 10, 11, 12 여기에다가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터 1번, 여기가 모터 2번, 여기가 모터 3번, 여기가 모터 4번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물론 저는 지금 쿼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헥사를 쓰신다면은 여기 모터 5번, 모터 6번 그렇게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설정이 되어 있는 모터 1, 2, 3, 4는 이제 안 쓰니까 여기는 이제 안 꽂혀 있으니까 여기를 Disabled로 변경을 해줍니다. Disable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다른 탭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냥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탭 가보면은 저장은 됐는데 요게 지금 그 값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요거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적용이 되거든요. 자, 재부팅 키보드의 컨트롤 F를 누르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여기 픽소크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재부팅이 되죠. 자, 재부팅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해봅니다. 연결을 해서 보시면 자, 여기 녹색 그래프가 사라졌고 이제 90, 11, 12 이렇게 네 개만 녹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들어와서 메시지 탭에 가보시면은 얘가 부팅되고 나서부터 쭉 올라오는 메시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1에서 8번까지는 PWM 출력. 자,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RC out. 예, 1에서 8번까지는 PWM 그리고 D샷 600이 9에서 12번까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떠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떠야 돼요. D샷 600이 9에서 12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요 신호. 자,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픽소크 설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픽소크는 연결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픽소크 연결을 해제하시고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홈페이지 주소 esc-configurator.com 입니다. esc-configurator.com 요쪽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픈 시리얼 포트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미션 플래너에서 접속했던 그 컴포트랑 동일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컴포트 눌러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도 12500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디 리시브드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결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터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모터가 잡히는 거죠. 자, 이러면은 접속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안 뜨고 다른 메시지가 뜬다면은 제가 다른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션 플래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연결 끊기라는 버튼이 나왔다는 말은 이미 미션 플래너에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션 플래너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션 플래너의 연결을 안 끊고 여기에다가 커넥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포트가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끄거나 뭐 재시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미션 플래너에서 지금 이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미션 플래너의 연결을 끊고 해보시면 될 건데, 만약에 미션 플래너의 연결 끊기를 하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미션 플래너를 아예 완전히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접속을 합니다. 이게 한번 에러가 나면은 재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뭐 또 1, 2, 3, 4가 잡히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 밑에 리드 세팅 버튼을 누르면은 ESC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막 fail, fail, fail 이렇게 뜨고 있죠. 자, 뭐 ESC 하나도 안 잡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배터리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리드 세팅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변속기 4개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속기 1번, 2번, 그리고 변속기 3번, 4번 이렇게 4개의 변속기가 잡혔습니다. 요 1, 2, 3, 4는 픽스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요게 코드니까 요게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변속기에 대해서 모터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요. 내가 모터를 만약에 돌려봤는데 아 모터가 반대로 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는 변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요 선 세 가닥, 요 선 세 가닥에서 임의의 두 가닥의 선을 바꿔서 연결을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접속이 돼 있다면 그냥 모터 방향을 바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말이라고 되는 거, 예를 들어서 1번 얘가 모터가 반대로 돈다 그러면은 여기에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노말이라고 돼 있는 거를 리버스드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거꾸로 돈다 그럼 얘는 4번이죠. 4번이니까 여기에 4번 이미 리버스드가 돼 있네. 그러면은 노말로 바꾸면 되고, 그런 식으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밑에 right setting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updating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LED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게 LED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오프가 돼 있거든요. 기본 값은 전부 다 이렇게 오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LED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개는 노란색으로 하고 뒤에 두 개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두 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1번, 3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변속기에 노란색, 옐로우. 그리고 3번 변속기에도 옐로우. 그리고 2번 변속기에 레드, 4번 변속기에도 레드,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주시면은 LED 불 들어오는 거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자, 여기 네, 빨간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한번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 지금 옐로우, 레드 이렇게 해놨는데 색깔들을 조금 더 뭐 블루, 그린, 시안, 마젠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서 라이트. 자,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팅이 딱딱딱 되죠. 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배터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보시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LED 색깔들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좀 가시성을 위해서,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 앞에 두 개를 같은 색으로, 뒤에 두 개를 같은 색으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조금 더 보기에 드론이 멀리 날아갔을 때 보기에 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ESC 컨피그레이터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미션 플래너에서는 연결을 하려면 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여기에 디스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 다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F450 2024 버전에서 BLLES 펌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변속기의 세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 필수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우와 재밌겠네, 신기하다 라고 한번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방법이 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이 변속기는 PWM이 아니라 D샵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성도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D샵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변속기와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바이디렉셔널 D샵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D샵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모터의 RPM을 미션 플래너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